9월 마감주죠. 4주차 이슈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9월 마지막 주,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이제 가입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9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23시까지 판매가 된 상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9월 마지막 주 1주차 남은 핫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농협 수수비 보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종이 30에서 25로 10월달부터 축소가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무려 9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10월달부터는 30만원으로 60만원 무려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질병수수비가 100만원에서 30만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이슈다. 마지막으로 종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두 다리 뭐 아니면은 두 팔, 두 안구 일단은 같은 날 동시에 수술했어도 같은 날 반복적으로 신체 부위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오늘이죠. 26일 내일 27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아쉽게도 추석 날에는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당대통 훈구생명이에요. 훈구생명은 9월 30일까지 특히 고당대통 보험은요 9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 500만원, 당뇨 500만원, 대상포진 500만원, 그리고 통풍 진단비 500만원, 합산 500, 모두 다 진단받을 시에는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9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요일까지요. 추석날. 자, 세 번째 이슈사항은요. 바로 간간통이에요. 일단은 간호간별 통합서비스 손해보험사는 27일까지만 가입이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사는 선심사 보고 나서 나중에 결제하면 되는데요. 초해보험료. 그런데 27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병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유병자인데 우리가 355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바일 청약으로 주말까지 추석날 빨간 날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이죠. 이제 훈구생명에서 드디어 누적 안 보고 병원마다 차등해서 지금 안 되는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파워풀한 2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355 훈구생명이 오늘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이 상품은 10월 3일까지 가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10월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26만원, 31만원짜리가 모두 다 10만원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빨간 날인 추석, 그리고 10월 3일까지 가입이 된다는 10월 3일까지는 훈구생명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손해보험,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9월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것도 빨간 날에는 병력 없는 사람들만. 심사를 원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내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DB 수수비보험 5종까지 2000만원 반값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상품은 수요일 내일까지만 심사 듣고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9월 27일 6시까지만 심사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 네 번째 핫 이슈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라이나 재가급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약관에 보험회사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타사는 장교양 등급 받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장교양 수급자로서 재가 서비스 6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라이나는 장교양 수급자면 추후에 인지 지원 등급이 6등급으로 변할 시에도 소급 적용이 되고 회사의 경영성이 악화가 됐다 할지라도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문구가 유일하게 없는 회사가 라이나 생명. 그리고 업계에서 9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사망 시에는 내가 납입했던 책임 준비금을 돌려주는 업계 유일하게 라이나 생명. 지금 현재 60세까지 100만원 가입 금액이 아쉽게도 10월달부터는 7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9월 30일이죠.
토요일날 추석날까지 23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험왕 9월 30일까지 가입이 되는, 또한 9월달까지만 가입이 되고 10월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아니면 보험료가 달라지는 내용들. 아참, 한화의 시그니처 암보험의 레이디 암플랜은 이 상품도 10월달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 또한 주목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마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추석날 빨간 날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입이 안 된다는 편견은 버려!